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저를 기억하실 분이 계시겠습니다만은 한 40여 년 전에 제가 본교회 교육전도사로서 섬겼습니다. 제 첫 사역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선교회 하면은 무언가 제 마음이 설레이고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첫사랑이 본래 그렇지 않습니까? 늘 남아있지 않습니까? 늘 생각하는 대로 늘 기억이 나고 또 이 근처만 오면은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선교회 섬기고 난 이후로 제가 신광교회 부산로의 위임 목사를 거쳐서 신학교 교수 사역을 했고 이어서 총회에서 목사님들을 훈련하는 부서의 책임자로 일을 하다가 만 63세에 인도의 선교사로 교단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본래 한 선교사는 대략 45세까지 파송이 되거든요. 그래야 뭐 언어도 다시 배우고 적응도 되고 하는 그 준비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나이 좀 든 분들은 보내질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인도에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기 때문에 마침 나름대로 준비되어 있는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서시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총회에 있으면서 교회 목회자로 돌아가려고 많은 기도와 또 준비와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과거에 목회할 때 그래도 열매를 좀 맺었다고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 입장에서는 준비됐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직도 부족합니까? 왜 길을 안 열어주십니까? 생각을 했었는데 인도 선교를 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섭리가 계셔서 저를 인도에 보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다 유보하시고 그것만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 목회를 하거나 교수 생활을 하면서 중국과 미얀마를 중심으로 국제선교회 사역을 통해서 또 여러 나라에 많은 선교를 해왔습니다. 물론 국내에도 여러 분야의 선교에 참여할 만큼은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여러 분야와 여러 방법과 여러 대상과 영역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다 할 수 없고 국내 아니든지 해외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정보가 있는 대로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곳이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섬겨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선교사를 보내셔서 그분과 만나게 하시고 그분이 나누는 정보를 듣고 기도의 요청을 받을 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겠는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거기에 응답을 해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여러 나라에 선교를 조금씩 조금씩 해오게 되고 또 시작을 하는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은퇴를 바라보는 나이에 하나님께서 왜 인도로 보내시느냐 하는 물음을 제가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 사람들을 쓰신다고 하는 것을 더 절실하게 생각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선교하면서 많은 기적과 같은 일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들을 많이는 아니지만은 가끔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교 현장에서는 그런 기적이 보통입니다. 평범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어려운 사건과 여건을 헤어나기 어려운 부분과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을 베푸시기도 하지만은 또 저희 현장 선교사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확정을 주시기 위해서 보통의 생각과
상황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아,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사역에 지금 내가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더 잘 느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충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제가 인도 선교를 시작한 지는 10년 정도 되었습니다만은 그 10년 동안에 인도 전역에 걸쳐서 인도는 나라라기보다는 대륙입니다. 우리나라보다 22배나 큰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넓은 나라이고 차를 한번 탔다 하면 바로 근처라 그러는데 5시간, 6시간 그리고 기차를 타면 뭐 하루 종일 밤새 이틀 이렇게 다니는 곳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한 10년 동안에 500개를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제가 인도 선교한 지 10년 채는 되는 날이었는데 남인도 교회 총회장이 저희 교단 총회장에게 그동안에 인도 선교회 제가 창립을 했습니다만은 통해서 인도에 지은 교회 500개의 모든 사진과 내역이 들어있는 사진 화보집을 만들어서 증정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총회장 지금 광주 본장교회 최영남 목사님께서 깜짝 놀라셔서 목사님 무슨 말씀도 안 하시더니 어떻게 그만큼 하셨나요? 예, 하나님께서 하셨죠. 뭐 제가 한 일이 있습니까? 순종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그저 이만큼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책 제목을 Who did this? 누가 이것을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이 목사가 했습니까? 인도 선교회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가능하죠. 10년 동안 제가 거기에 거주하면서 교회만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다니면서 교회를 지어도 그만한 개수가 나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짓는 일이 작으나 크나 몇 달, 1년, 2년 걸리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불똥 튀기듯이 역사하셔서 이런 일을 하실 때 아, 하나님이 계획이 계셔서 하나님이 뜻 가운데 부족한 저라도 서셔서 이런 일을 이루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오늘 중간에 고 목사님 심호하실 때 한 번 다녀가기는 했습니다만은 40년 만에 다시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 선교의 보고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저 개인적으로도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인도가 왜 그리 중요하느냐? 여러 다른 나라들 필요한 나라들 많이 있고 우리 국내에도 선교해야 할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보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곳을 안내해 주실 때 그때 그곳이 바로 내가 해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저는 순종해 왔습니다만은 많은 대륙과 나라 가운데 하필이면 왜 인도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인도 선교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점점점 그것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내가 너를 인도로 보냈다고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약 35년 전에 저는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길거리에 사람들이 막 줄줄이 누워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지들도 많고 많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사나 이렇게 힘드나 하고 내가 뭔가 해야지 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목회하면서 교수하면서 저는 선교학을 전공했는데 단순한 이론뿐만 아니라 직접 내가 선교하면서 이론과 같이 해야지 선교를 가르친다는 사람이 지는 선교 안 하면서 선교하자 하자 해라 해라 해가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나는 보내는 선교사다. 내가 현재 가지는 않지만은 내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지원함으로써 나도 함께 선교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신광교회 위임 목사 신모할 때에 저희 부목사로 계시던 김병호 목사님을 일본으로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 당시 일본 엔가가 아주 높았기 때문에 제 사례비보다 부목사 선교사 일본에 보내는 사례비를 더 많이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의 중요성을 알고 또 일본에는 교회가
그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것을 알고 그분을 파송했는데 지금 약 25년 되었습니다만은 그분이 현재 대한 일본 기독교 대한 제1번 대한 기독교회 총간사 말하자면 사무총장 책임자가 되어서 잘 숨기고 있는 것은 그때 참 어려운 결정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생각하고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귀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미얀마, 중국 계속해서 국제선교와 더불어서 협력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 인도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시는 대로 응답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2005년도에 10년 전에 우리 교단과 남인도 교회 총회, 인도는 원체 큰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도 우리나라보다는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인도 전체 12억 3억 인구의 2.5%밖에 되지 않지만은 인구가 하도 많으니까 2.5%라고 해도 몇 천만 되거든요. 교회 숫자도 몇만 개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엄청나니까. 그런데 이제 인도를 남인도 지역과 북인도 지역으로 크게 나눕니다. 그래서 남인도 지역의 교회들이 교단은 다르지만 서로 하나가 되어서 남인도 교회 총회, 북쪽에는 북인도 교회 총회, 물론 다른 거기에 들어오지 않은 교단들도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그렇게 나눕니다. 그 두 교단 중에 남인도 교회 총회와 선교 협정을 본 우리 교단 총회가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단에 소속돼 있는 목사 한 분이 우리 한국에 와서 3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중에 과거에 제가 인도에 가서 인도 사회와 그 교회와 길거리에 그냥 누워 자던 분들의 그거 내가 무언가 해야지 하고 잊어버린 것을 생각하고 요즘 인도 교회가 어떠느냐 물으니까 경제는 조금 나아졌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빈부격차가 극심해서 거리에 누워 있는 사람은 거리에는 누워 있지 않지만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별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힌두교가 급진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신앙만 극도로 주장하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독특한 의식이 있습니다. 힌두교 믿지 않는 다른 모든 종교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곁에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하고 핍박하고 인간 취급하지 않고 또 물도 같이 마시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의 부정하다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도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법적으로 다 우리는 차별이 없다고 하지만은 종교적인 차별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지금도 여러 가지 그런 차별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기독교인의 대부분은 이 달리트라고 하는 차별받는 사람, 여러분 지금도 인도는 네 계급이 존재합니다. 브라만 이렇게 해서 안 하셔도 다 아시니까. 근데 그 네 계급 중에 들어가지 않는 계급이 있는 계급이라고 할 것도 없죠. 안타첩을 달리트라고 하는데 불가촉 천민, 만지기만 해도 부정탄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달리트들은 토기로 만든 병을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침을 뱉으면 땅이 더러워진다고 해서 너희들은 이 거룩한 땅에 침도 받지 마라, 여기 받아 모아가 버려라 할 정도로 그렇게 차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은 그분들의 삶 속에 이모저모로 많은 차별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인도는 80% 이상이 농촌 지역인데 그 농촌 지역에서도 또 따로 떨어져 사는 마치 게토와 같은 그런 마을을 구성해서 살고 있는데 그것이 전체 인구의 약 20% 정도 되고 12억 3억 중에 20%는 아주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90% 이상이 달리트가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도마 사도가 52년도에 인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처음에는 높은 계급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이 자꾸 이제 불어나니까 예배 드리는데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냐, 왜 같이 예배 안 드리냐 하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 종이고 저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니까 우리와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동물보다도 더 사실 동물은 숭배합니다. 길거리에 소가 가도 소가 지나갈 때까지 차를 가만히 서 있으면서 소를 다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예? 사람들은 더 차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도마가 이것은 아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을 전할 대상자들은 그들은 하나님도 없고 자기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 저분들에게 내게 복음 말씀을 전거해야 되겠다고 해서 살짝 모르게 그 높은 계급 사람 모르게 그 달리뜨 마을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거하게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세력이 좀 있게 되니까 높은 계급의 사람들은 그저 저런 동물과 같은 사람들과 상대하느냐 해서 도마를 죽이게 되고 그 무덤과 그 기념 모든 것이 지금 인도의 남쪽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방문하는 분들은 반드시 그곳을 방문하면서 인도 선교의 시작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달리뜨들은 아예 교육도 받지 못합니다. 원체 큰 나라니까 학교가 그리 많지 않은데 학교 갈 수 있는 무슨 걸어서 갈 수도 없고 뭘 타야 되는데 탈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니까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그저 노동 현장에 뭐 그것도 돌을 깬다거나 뭐 별로 기술이 없는 그런데 하면서 교육을 잘 받지 못하니까 결국 인도 교회의 교인들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힘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영국이 인도를 200년 이상 과거에 다스릴 때는 영국이 인도를 자기 나라처럼 생각하고 막 갖다 부었죠. 그래서 교회도 많이 짓고 대학교도 많이 세우고 여러 가지 좋은 사회봉사시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영국이 1948년 우리나라와 같은 해에 영국으로부터 인도가 독립됐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선교사들도 추방하고 또 달리뜨들이니까 우리 한국은 병원을 지어놓으면은 계속 그 병원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한국이 점점 잘 살게 되니까 병원도 정말 교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고 성장해서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짓고 해서 지금 서울 연세대학병원 세브란스 병원 얼마나 큽니까? 그다음에 대학들이 연세대학교 무슨 뭐 이화여자대학 이런 미션 스쿨이 얼마나 크고 좋은 학교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달리들은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 잘 가지도 않고 또 학교도 보내지도 않으니까 처음에는 좋았던 병원과 대학들이 점점점 훼파되는 겁니다. 건물은 덩그러니 있는데 속은 비었고 건물도 이제 오래되니까 사각하고 끝은 덩그러한데 운용도 되지 않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인도 안에도 아주 큰 교회 있고 많이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일반적인 평균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교회가 인도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없는 그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조금 말씀을 돌려서 2005년도에 선교 협정을 우리 교단과 맺고 목사님 한 분이 왔는데 저에게 제가 총회 훈련원에 근무할 때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들 훈련하는 파트의 전문가니까 우리 인도에 와서 목사님들 훈련 한번 시켜주세요. 우리는 몇 년이 가도 목사님들을 잘 모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 모여와서 2박 3일, 3박 4일, 뭐 일주일 훈련시키려면 숙박하는 것이라든지 먹는 것이라든지 비용이 많이 들고 그것도 없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자기 마을에서 교육받을 장소까지 오는데 필요한 왕복 여비까지 우리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잘 모이지를 못합니다. 목사님 좀 모금해서 와서 교육을 한번 시켜주세요 하는 부탁을 그분이 했습니다. 프라사다라오라는 목사님인데 그런데 제가 기도 중에 저 개인 돈도 조금 모으기 시작하고 우리 위원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해서 한번 인도에 목사님들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들이 저보고 이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와주세요 방문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가지 못하고
농촌 마을에 있는 어떤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우리말 그대로 기어 들어갔다가 기어 나왔다 할 정도로 누추한 건물인 겁니다. 건물이 아니죠. 지푸라기 같은 걸로 얼개슬게 모았는데 벽돌도 아니고 그 마을 집들이 되게 그렸는데 교회도 그런 부분이고 그런 교회라도 있으면 그래도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없는 농촌 마을에는 그저 교인 집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도대체 어떻게 아직도 인도가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지금 다 나름대로 살게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마음이 많이 아픈 가운데 보통 한 20평에서 25평짜리 벽돌로 하고 철골 좀 넣고 기초를 잘 다지고 해서 교회를 짓는데 얼마 들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당시 5,000불이면은 우리가 자료를 사서 우리 달리터들이 뭐 별로 할 일이 없고 직업이 없으니까 우리들이 직접 지으면은 그 정도 20평에서 25평이면 그분들은 이 장의자 서지 않고 맨땅에 앉으니까 한 150명, 200명까지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길래 제가 기도하십시다 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 프라스라 감독이 계속 우리 한국에 있을 때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짓는 일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또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서로 기도하자 하면서 그분이 그동안 주로 서울 지역에만 머물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주말에 집으로 부산 고향으로 내려가니 한번 같이 부산을 한번 방문해보자. 그래서 거기에 좀 아는 분들하고 좀 만나보자 하고 부산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출석하던 산성교회 저는 교회를 맡지 않았으니까요. 그 허원구 목사님에게 인도에서 손님이 왔으니까 한번 좀 만나주시오. 밥은 내가 살 테니까 당신은 밥 살 필요도 없고 만나만 주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총에 있으면 모금도 할 수 없고 또 남에게 폐기치는 일을 조심하지 않으면 참 힘들기 때문에 큰 교회 담임 목사지만은 밥은 내가 살게. 허원구 목사님 알잖아요. 허숙구 선교사 동생 알잖아요. 구성교회 출신이고 제가 여기 교육 구성교회 교육 전사 할 때 고3이었거든요. 고3이었고 어이 원구야 하고 이러고 지나고 또 제 영향력도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없죠. 그리고 신학교 가고 다 하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목사님 돈 받으러 왔네요. 무슨 돈 받으러 와? 내가 뭐 당신한테 언제 뭐 밥 사달라 그러더나 뭐 이러더나. 아니요 그게 아니고 목사님이 지금 인도 목사를 모시고 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두 주 전에 우리 교인이 인도에 교회 지어달라고 1,000만 원 돈 갖다 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거 받으러 온 거 아닙니까? 타이밍이 딱 맞지 않았습니까? 또 만났어요. 1,000만 원 받았어요. 두 개 지었잖아요.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있는 중에 신광교회 제가 신모하던 교회 제 동서가 아래 동서가 지금 목회를 합니다만은 제가 선물을 하나 그 로만 칼러 와이셔츠를 선물을 받았는데 저한테는 작아가지고 아니 양 목사님 로만 칼라 입십니까 하니까 입는데요. 그러면 사이즈 없나입냐. 제가 받은 거 똑같아요. 그럼 내가 그거 좀 갖다 주러 갈 테니까 있으라. 마침 인도에서 손님이 왔으니까 소개해 줄게 하니까 그런데 목사님 인도에 혹시 교회 지을 데가 없습니까? 왜요? 하니까 황비호 선교사라고 우리 교단 선교사는 아닌데 자기 교회가 그동안에 교회를 몇 개 지었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종교 간의 분쟁이 일어나서 이제는 교회를 못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이 1,000만 원 갖다 놓았는데 내가 받은 지 6개월 됐는데 목사가 일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오해받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선교를 전문적으로 뭐 전문적이라기보다도 선교를 많이 하는 분이니까 좀 정보를 좀 주세요. 아니 내 지금 인도 목사 데리고 간다. 이분은 총회 있던 분이니까 지을 수 있다. 또 1,000만 원 주잖아요. 아 하나님이 뭔가 하시구나. 내가 뭐 하려고 안 하고 계획하고 기도할 사이도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서 그 당시는 이제 그분의 인맥을 통해서 우리는 방문하지 않고 교회만 돈을 보내서 인도에 보내서 짓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번은 제가 다른 인도 교구에 목사님들 훈련하고 있으니까 부산 노회 임원들이
제가 훈련하는 곳에 찾아오셨어요. 그분들이 우리도 우리 노예도 어느 나라와 선교 협정도 좀 맺고 좀 선교하는 노예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 중에 이일호 목사가 인도에 지금 목사님들을 교육하고 있다 하니까 우리가 한번 가보자. 그래서 방문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방문하고 제가 하던 사역을 보더니 돌아가는 중에 중간 경유지인 방콕에서 우리가 인도 선교회를 한번 조직하자. 그래서 인도에 지금 집중적으로 한번 선교를 해보자. 본인들이 인도 방문 중에 느낀 점이 있었겠죠. 선교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겠죠. 그래서 조직하고 회장도 만들고 뭐 총무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분들이 그 다음에 인도에 와서 저는 그 당시 인도의 선교사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1년에 한 번 많으면 두 번 그러니까 여름 휴가는 계속 인도에 갔고요. 예, 그 다음에 시간이 총회 근무하니까 잘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어떻든 연간을 모아가지고 매달 한 번씩 휴가를 우리는 가질 수 있는데 모아가지고 1년에 한 번도 휴가를 가지 않으면 12일을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더 가고 해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그렇게 가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 동산교회 실무하시는 이상글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인도 선교회 총무를 지금 오랫동안 하시는데 그 한 교회에서 인도의 교회를 80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교회는 모든 수입의 11조를 인도 선교에 올인한다. 교회 모든 헌금의 11조를 인도 선교를 하도록 결심하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목사님 우리 인도의 교회를 100개쯤 지어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인도를 방문해서 제가 속으로 믿음도 좋네. 이제 뭐 열몇 개 짓고 있는데 100개 그거 언제 다 짓지? 예, 지금 또 돈이 어디서 나오지? 나는 총회에 있으니까 모금도 잘 하지 못하고 예, 총회는 거성교회가 노회로 상해비를 보내면은 노회에서 총회로 상해비를 보내고 그 상해비 가운데 모든 부서 모든 직원들의 월급 다 하기 때문에 개인이 모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모금도 하지 못하는데 안다고 선교하자고도 하지 못하는데 그 어떻게 지을 수 있냐? 참 믿음 좋다. 예, 믿음 좋은 건지 뭔지 속으로 어떤 좋은 인상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인도의 이런 어려운 사정을 듣고 특별히 달리뜨들이라고 하는 거, 21세기 문명 사회에 그렇게 눌림받고 돈 없는 거는 그 다음에 돈 벌이면 신분 상승될 수 있고 모살가다가 잘 살 수도 있고 우리 한국이 그랬잖아요. 우리 과거에 다 모살았는데 지금 밥 먹고 살잖아요. 다 바뀔 수 있는데 달리뜨라고 하는 신분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3대, 4대, 5대 계속해서 내려오고 빨래하는 사람, 세탁하는 사람들은 몇 대도 대대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신분 상승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안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도대체 그런 나라가 어디 있노? 요새 그런 곳이 어디 있노? 그런 어떤 울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도와야 된다. 이거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위에서 보고 내려가 그들을 구원했는데 우리도 이 역할 좀 해보자. 우리가 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분들을 돕는 일은 우리가 하자. 그 핍박받는 교회, 어려운 교회 회파되어 가고 지금은 거의 쓰러져 가는 이제는 뭐 웬만한 농촌 교회는 뭐 가보면 다 지붕이 새고 쓰러져 가고 물이 비가 오면 홍수가 나서 뭐 발목까지 올라가고 거의 다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거 지원해 보자 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러니까 입소문을 타고 그냥 전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환갑 진갑 안 하고 또 아끼고 그거를 보내자 비교적 쉽기 때문에 5,000불이면 지금은 600만 원 정도입니다만은 지금 동남아에 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하면은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가까이 듭니다. 나무로 지어도요. 왜냐하면 땅 사야 되죠. 그다음에 뭐 또 건축 회사와 계약해서 다 이렇게 설계내서 하려고 하면 그만큼 많은 돈이 듭니다. 근데 인도에는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이미 교단의 것이고 예. 교회가 없든지 있든지 스스로 교회를 짓고 하니까 우리는 종잣돈을 주면은 자기들이 더 모금을 해서 교회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고 처음에 농촌 마을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략이 없었습니다. 그냥 돕자 하고 했는데 그것이 좋은 전략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그 종잣돈을 주면 그것 가지고 자기들이 열심으로 짓고 또 조금 더 여건이 나으면 모금을 더해서 더 좋은 교회를 짓고 지금 우리가 준
그 5천불 가지고 거선교회 사이즈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답게 지은 교회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0개 사진이 이 안에 다 있는데 보면은 각양각색의 교회 건물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농촌교회는 꼭 돈 그대로 자그만하게 짓고 있고, 어떤 교회는 힘을 내서 막 없는 중에서도 그냥 해서 더 큰 교회를 짓는데, 우리 고린도 선교회 회원교회나 회원들은 우리 교회는 조그만하고 장로님 교회는 크게 짓고, 뭐 장로님은 뭐 힘을 써서 왜 그러냐 이제 오해를 받는 그런 경우도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초창기에 정말 깡농촌에서 지을 때는 그랬고, 지금은 조금 자기들이 시작하고 있는 교회를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왜냐하면 너무 없는 곳에 종잣돈을 주니까 교회 짓는데 시간이 어떤 데는 2년 3년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기 땅이 없으니까 농사 지을 때 조금 일 그들어 주고 돈을 조금 돈이나 벼를 조금 받잖아요. 그것이 이모작을 하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일 그들어 주고 조금 받으면 자기 쓰고 교회 조금, 인도에는 11조 개념을 훈련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11조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조금 그냥 가져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얼마 되질 않습니다. 조금 짓다가 6개월 동안 그냥 또 놔두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6개월 지나면 또 조금 가져오면 또 조금 짓고 조금 짓고 조금 짓고 3년이 걸립니다. 근데 문제는 예를 들면 옆 목사님이 어느 교인이 600만 원 갖다 드렸어요. 목사님 인도에 교회를 지었어요. 인도에 보냈는데 1년 동안도 보고가 없고 2년도 없고, 그 인도는 미안한 거예요. 지금 이래서 못 짓습니다 하고 한 줄만 써주면 우리가 알 텐데 미안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믿음은 있는데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옆 목사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보세요. 교인이 돈을 냈는데 1년 2년 못 짓고 보고도 없으면 어려운 거잖아요. 아니 내가 목회하는 다른 목사가 신임을 얻어야 되는데 잘 짓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으니까 그 목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래가 목회하겠습니까? 돈 보낸 지 2년 3년 됐는지 아직 안 오고 있으면 인도에 어떻게 선교하겠습니까? 목사님 그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혀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략을 바꾸겠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시작하는 교회도 하지만은 이제는 자기들이 짓고 있는 교회에 조금만 더 도와주면 할 수 있는, 그러면 공기는 단축되니까. 그래서 요즘에 와서는 절반 정도 지은 교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공기는 단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렇든 저렇든 어떻든 하나님께서 짓게 하신 대로 하는데, 교회 건축뿐만 아니라 신학교 장학금도 주고 가난한 아이들 돕기도 하고 또 지하수를 파주기도 하고, 어떻든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이 교구에서 이런 교회들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프로필을 보내옵니다. 그러면 들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느 누가 나도 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연락해서 윤수길 장로님 저하고 그때 40년 이상 형 동생 하는 사이거든요. 한 번도 교회 하나 짓자고 제가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니는 와 전화도 안 하고 나는 인도 몇 번 갔더니 니는 나타나지도 않아대. 오늘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으로 하는 선교인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믿음으로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었는데 총회에서는 또 지원 못 받도록 하는데 또 내가 인간적으로 안다고 형님 좀 도와주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겠지 하고 믿음으로 있으면 누구를 통해서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상근 목사님하고 연락해가지고 윤 장로님이 하시더라고. 지금 인도선교 부회장이시거든요. 그 뭐 손님 오면 접대를 제일 잘하세요. 근데 제가 한 번도 형님 밥하면서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다 하는 분이 있는 거라요. 그러니 아 이거 하나님이 하게 하시구나 하는 것을 더 체험하게 되고,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해서 해 나가는 중에 기적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하이드라밭에 있는 ACTC 신학대학이라고 목사님 교육을 하러 갔는데, 그 교육을 마치는 다음에 총장과 다른 교수들을 하고 같이 간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 총장님이 고린도 순교에서 우리 신학대학에 예배당을 하나 지어주세요. 그 예배당 이때 우리 같이 예배 안 들었냐 하니까 그것은 예배당이 아니고 교실입니다. 교실이니까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지난 40년 동안에 우리는 예배당이 없어서 신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방법, 예배하는 실습 다 예배당에서 해야 되는데 교실에서 하니까 이거 안 됩니다. 하나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참고로 얼마 듭니까 하니까 2억 던데요. 2억. 그때 우리는 500만 원 환율이 좀 내려갔을 때니까 500만 원이 가지고
농촌교회 몇 개씩 지어가고 있는 중인데 2억이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리고 저는 모금도 못하고 또 생각도 못하고. 그래서 예, 기도합시다. 선교 현지에 가서 무조건 끄떡끄떡하면 큰일 납니다. 계속해서 연락하고 계속해서 하고 또 상처 있고 어, 해준다 안 했나. 예? 우리는 그냥 기도합시다 해도 그분들은 해준다는 말 듣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주 조심을 합니다. 예, 기도하고 지금 우리는 5,000불 가지고 교회 짓고 있으니까 그것은 아주 먼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시작합시다. 또 다음 40년이 걸릴지 어떨는지 모르지만은 기도합시다 하고 있는데 제 옆에 마침 김임권 장로님이라고 구덕교회 장로님인데 이분이 현재 수협중앙회 회장 되셨어요. 예, 고기 잡는 분인데 선단이 두 개 있거든요. 한 선단이 뭐 배 6척 7척 해가지고 원양어선 나가고 그 잡으면 또 이렇게 하고 해서 하는데 휘마가 져서 잡으면 많이 잡는데 안 잡힐 때는 거의 못 잡기 때문에 이분은 한 달에 경비만 해도 수억이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는 고기가 안 잡히니까 아니, 목사님 저 성교 좀 배울랍니다. 인도 한번 데리고 가주세요. 그래서 인도에 같이 가서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전화가 와서 받으러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전화 받고 들어오시더니 목사님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예, 여기 이 신학대학에 예배당을 하나 세워달랍니다. 얼마면 됩니까? 2억 된답니다. 제가 하지요.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 가만히 계세요. 여기서 함부로 말하다 나중에 욕도 씁니다. 입장 곤란합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한국 가서 기도해보고 여건 되거나 돈 마련해놓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우리 장로님이 선교하시려고 왔었지만 여기 아 이름입니까? 안됩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또 다른 애 저를 쿡 좀 제가 한대카이 왜 자꾸 말하는지 통제해줘서 가만히 있어봐 좀 있어봐라고 선교를 그래 급하게 하고 그래 막 기분 낚이는 대로 하면 됩니까? 안됩니다. 가만히 계시라고. 제가 세 번이나 해도 통역 안 하니까 일 나더니 한국말로 내가 하겠다 말입니다. 좀 화가 났어요. 내가 한다 하는데 왜 통역 안 해주냐고. 그 장모님 통역 안 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하니까 제가 조금 전에 밖에 나가서 전화 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사장님 터졌습니다. 이분은 터졌다 하면 이제 그쪽 세계에서는 얼마짜리고 나오거든요. 30억짜리입니다. 한 방에 이제 큰 뭐 이렇게 두 선단이 잡는데 잡으면 얼마짜리 나오거든요. 터졌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 밍크 고래 한 마리 더 들어왔습니다. 고래는 못 잡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가 들어온 것은 또 자기 수입되고 팔 수 있대요. 그게 뭐 7천만 원이고 5천만 원. 저건 30억짜리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와서 가만히 들어보니 2억짜리 내가 11조만 내도 3억인데 그래서 내가 여기 왔는데 그거 내가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지 뭐.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던 교수를 총장이 일어나서 춤을 추고 야단했거든요. 야단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장모님이 예, 그 다음에 인도 와서 한 번 더 터졌습니다. 저 그랬습니다. 장모님 한국 좀 하고 인도 와서 사서 사업은 하나님이 해주실 거 아닙니까? 예, 한 번 더 터지고 그분이 70억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서 한 번에 고기 잡은 70억짜리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교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네, 그 지금 이제 수협 중앙회 회장이신데 아마 잘 되면 해양수산부 장관도 될 가능성이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렇게 협력하는 분들을 자꾸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꾸 붙여주시고 또 인도에는 건기와 우기가 우기로 나누어지는데 우기라도 1년에 하루에도 비가 하루라도 오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물이 다 말라버리니까 지하수를 파야 되는데 지하수 파도 있습니까? 샘이 말라버렸는데 그런데 예, 어느 교회 지하수를 판다 그래서 돈을 보냈더니 2,000불이면 되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 뭐 몇 달 기다려가 전화하니까 왜 안 파냐고 아무렇게나 막 파대면 안 되니까 그 지방정부에서 똑같이 그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한 날에 다 파게 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전화가 와서 오늘 다 팝니다. 우리 지역에 11군데 지금 이 공을 넣어서 팝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기도하자고 전화로도 기도하고 했는데 모든 그 지역의 시장 무슨 도지사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한 데 큰 회사에서 파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나오면 자기들이 업적이니까 몸 말라가 사람들이 물이 없는 판이니까 물을 사 먹어야 되고 길러와야 되고 하니까 거기 가서 이제 자기들은 나오면 축제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 적당한 데니 봐가면서 어디 가서 팔아 기도하고 팔아 기도하자 하고 그냥 파는 거예요. 파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250m까지 파는데 안 나왔습니다. 보통 150, 200m 파면 보통 때는 나온다 그럽니다. 안 나와
그럼 한 번 더 기도하자. 하나님 뜻이 계셔서 파괴하셨지만 저는 그 당 생각을 교회 물 나오면 그저 교회 땅이나 밟게 하고 사람들 물 길러가면서 그래 하자 하고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러면 다시 한번 어차피 또 다른 곳이라도 파야 되는데 그러면 또 2,000불 더 드니까 이왕 판 김에 50m만 더 파보자. 그러면 500불만 들면 될 거 아니가 하는 생각이 뜨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팔면은 500불만 더 들면 돈을 우리가 아낄 수 안 있겠나. 선교비 아껴야지 하고 좀 더 파볼래 하니까 파겠대요. 그래 파는데 한 20m만 더 파니까 바위가 있었는데 안방을 그냥 뚫어버렸어요. 근데 그 안방 안에 물이 고여 있었는데 보통 물 파면 먹는 물은 안 나옵니다. 허들에 물 나오는데 먹는 물이 막 팍 쏟아져 나온 거예요. 다른 열 군데는 한 군데도 안 나왔습니다. 시장과 군수와 국회의원들이 교회로 다 모여왔습니다. 다 힌두교인들입니다. 힌두교인이 아니면 시장, 군수, 국회의원 될 수가 없습니다. 인도는 교회에 왔습니다.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그 장소를 생명의 물, 기적의 물, 자기들이 폐를 만들어 해놓고 거기서 목사가 예배 드리고 하는데 앉아서 자기들 일하고 사진 다 있습니다. 그래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정치인들이 그 교회 가서 일하고 있으면 쫓겨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이루시더라고요. 그 교회 나오게 하고. 이제 그래서 큰 물탱크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공항 가면 큰 물탱크 안 있습니까? 둥그란 거 있는 것들이. 그걸 만들어서 그 모든 우리식에 말하자면 군민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4년 됐는데 아직도 먹는 물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더라고. 이런 기적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교회를 지어주면 그 교회에서 힌두교인이 공사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 돼버리고, 뭐 하나하나마다 다 자기들 간증과 나오는데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것 같다. 처음에 우리 그런 거 알 리가 있습니까? 자꾸 기적도 나타나니까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저희들 여러분 사실 교회 500개 어디 가나지 선교사라는 큰 훈장입니다. 선교사는 어디 가나 자랑해도 됩니다. 500개, 50개도 잘 많이 했다 할 판인데 500개가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줄 알기 때문에 어디 가도 말한 적도 없고, 우리 총회장도 남인도교 총회장 이거 해가서 자기들이 만들어 주니까 이 목사님 이거 언제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했다고 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모든 기적과 모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막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명이 선교지 방문을 가고 잘 마치고 왔습니다. 보통 이제 돈을 보내고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정도 되면 지금은 다 헌당을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당을 하러 가게 되는데 그래도 내가 지은 교회 한번 또 가보고 싶잖아요. 또 선교지도 가보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다 이렇게 모집을 해서 가는데 한 10분 정도가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다 잘 마치고 공항에 갔는데 카운터에 표를 내미니까 이거 왜 어제 표를 가지고 왔냐고. 이 비행기 떠났습니다. 저는 전혀 생각 못한 복병이 떠났습니다. 왜 어제 표를 가지고 왔냐고. 생각해보니까 어느 기관을 한 번 더 방문하려고 하다가 현지에서 거기는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하루 단축을 했는데, 제가 여행사 보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거 또 바꿀 수 있을는지 모르니까 표를 끊을 때는 나하고 한번 연락을 하고 하라 했는데 여행사도 잊어버리고 저도 잊어버리고 인도 현지에서는 못 가던 곳이 가게 됐고, 그래서 우리는 나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가게 된 거 좋아하고 됐다 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일정은 그 전날 거고 우리는 하루 더 연장했는데 표가 없는 거예요. 인도는 인구가 많습니다. 표 부킹 풀 부킹 되면 자리가 없습니다. 10명을 1명 정도는 자꾸 해보라 하면은 어떻게 날 수도 있지, 가능성은 있지만 10명 같이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두 명 내일 이제 주일이니까 교회 가셔야 되고 급한 분만 가십시오. 한두 분 듣게 지금 모르지만은 해볼 수는 있겠다. 근데 죽어도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저 이성교에서 까불더니 잘 됐다 봐라 하는 눈치로 지금 뭐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뭐 하는 척 하더니 뭐 야 니 결국 이런 일 당하지 봐라 이런 눈치로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뜻이 있다. 목사님들 또 장로님 권사님들 아마 우리가 일주일 선교지 방문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인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마음속에 뭘 안고 가야 또 한국 가서 할 일과 기도 제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나올 테니까 그걸 안 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막 그거 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앉읍시다. 그리고 인도에 뭐 험한 나라니까 소파가 있습니까?
그 카트 끄는 거 거기 전부 다 앉아가지고 동그랗게 해놓고 다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야기 한 30분 나누고 또 기도하고 이제 그 중에 이제 한번 빼보라 하고 자리 한번 내보라 하고 주놓고 우리는 평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가게 하시면 못 가게 하시면 할 수 없고 다 하나님 하신 건데 뭐 우리가 그냥 왔나 뭐 하나님의 일인데 하고 하고 있는데 카운터에서 부르는 거예요. 갔더니 표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풀부킹 해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든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뭐 전부 다 할렐루야 하고 역시 인도 성경은 다르네 하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주 화장실을 갔다가 수고하면서 나는 내 여권 안 냈어요 표 안 냈어요 가지고 오는 거예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 겨우 해가 마찬하는데 이제 말도 안 하고 갔다가 또 이거 어떻게 하노 이거 당신 이제 큰일 났다 못 간다 이제 당신 혼자 있어라 이제 큰일 났다 나는 그룹 안내 가야 되니까 이제 막 놀리기도 하고 또 좀 화가 나고 이제 큰일 났다 하고 나한테 말하고 화장실 가야지. 그래 또 하나 주고 또 기다리고 있어 또 됐다 하는 거예요. 놀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인도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표를 주어서 가는데 문제는 첸나이에서 방콕까지 오는 것은 이제 됐는데 방콕서 한국 들어오는 것은 우리는 책임 없다 못 주겠다 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가게 해주시는데 그거는 조금 더 낫고 우리가 지내기도 좋고 거기는 소포라도 있으니까 뭐 그거라도 기다려도 기다립시다 또 하나님 길이 있겠지요 하고 또 왔습니다. 방콕 오니까 보통 그 경유하는 자리에는 그 아침 새벽에 6시 도착하니까 좌석 그 카운터에 직원 한 사람만 앉아 있습니다. 보통 많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부산으로 오려면은 1시간밖에 그 트랜스퍼하는 경유하는 시간이 없는데 10명 다 하려면 비행기표가 있어도 10명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한 명 가지고 일일이 다 하고 그것도 우리는 지나간 표도 없는 거죠 사실. 이제 그분에게 말했더니 안 됩니다. 이거는 자리도 없고 표를 다시 끊어야 됩니다. 표를 끊어도 자리가 지금 없습니다. 아마 내일이나 좀 기다렸다가 그렇게 타셔야 됩니다. 표 끊으면 지금 현재 끊어놓은 거는 무료가 되고 리펀드 하면 별로 돈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 끊는 돈도 큰 돈이고 아주 비싼 표니까 돈도 돈이거니와 어떻든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그날은 조금 있으니까 6~7명의 개원들이 다시 와서 앉는 거예요. 쫙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그 책임자에게 이렇게 해서 그건 당신이 잘못한 거지 왜 우리 보고 좌석을 내라 그러느냐 그러면서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서 있는 그 가운데 입혀 아가씨가 제가 저 자신을 보더니 어떤 마음이 생겼는지 자꾸 옆에서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키 눌리는 걸 자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분은 책임자도 아니고 똑같은 그 카운터에 있는 아가씨인데 자꾸 이래 눌려봐라 저래 눌려봐라 자꾸 옆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태국말로 무슨 소린가 하고 저는 마음이 달아가지고 다른 분들은 주여 해라 지금부터 이제 그러고 30분 되니까 또 표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했더니 그날부터 그 시간에 방콕에서 인천을 들러서 LA로 가는 비행기가 첫 취항일이랍니다. 첫 취항일. 그런데 인천에 가서 손님을 내리고 다시 태워서 가기 때문에 좌석이 남아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좌석을 그때 이용해서 마침 곧 같은 타이밍이에요. 우리가 타려고 했던 비행기는 좌석이 전혀 없지만 방콕 부산 방콕 서울은 항상 풀입니다. 여러분 방콕 가보셨죠? 풀입니다.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막 돗대기 시장처럼 막 꽉 차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 일찍 왔거나 늦게 왔으면 그 비행기가 안 떠죠. 취항일이 그날이니까 하루 늦게 오게 하셔가지고 그게 맞춰가지고 더 큰 비행기에 편안하게 해서 더 일찍 하나님께서 선교한 우리를 수고하셨다고 보내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 뜻에 따라 내 방법과 내 시간에 순종하면 내가 책임져 준다 하는 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게 된 말이 빈말이 아니고 책임져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직접 느끼니까요. 이거는 어려워도 뭐해도 안 할 수 없는 여러분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깨끗하잖아요 한국이. 그 호텔 돈을 많이 가지고 가지만 우리 자신들이 쓰는 거는 정말 아끼거든요. 호텔 둘이서 20불짜리 들어갑니다. 20불짜리 호텔도 없고 뭐 게스트 룸도 주로 많이 있는데 20불짜리 들어가는데 시트가 너무 누렇고 막 더러워가지고
일불 주면서 뽀이를 불러서 이거 좀 바꿔도 하고 일불 주면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다 수준이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일불만 손해봤네.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그거 막 모욕하고 나면 수건도 잘 없고 대충 그냥 팬 돌면 거기 말라야 되고 또 세면기에 보면 물 떨어질 때면 하얗고 나머지는 때가 저래가 누르고 시커멓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어렵습니다. 막 그래도 견디면서 요즘은 제가 요령이 생겨서 처음에는 노란 테이프, 장판 테이프 가지고 닦아냅니다. 하나하나. 그럼 좀 기분 악상 좀 낫잖아요. 근데 많이 묻어 나와요. 그 시트에. 이제 그렇게까지 하고 요즘은 제 시트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 어떻든 깔고 그냥 깔고 그거 듣고 뭐 담요가 안만 들어오도 내 거 깨끗한 거 있다 심리적으로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많이 들고 다니죠. 그렇게까지 10년을 참 꿈과 같이 지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서시니까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그 인도 선교에 소속되는 해원 교회가 큰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 동산 교회 교인이 한 100여 명도 안 될까? 그런데 80교회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교성교회 300번째 교회를 윤장원님, 윤석일 장군께서 지어주셨는데 여기 다 사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니까 사람들을 불러서서 그 타이밍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볼 때 아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 속의 모든 역사와 모든 일들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면서 지금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면 실수하고 뭐 잘 못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맞추어 주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인도는 지금 우리 한국과의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인도부터 먼저 갔습니다. 물론 미국, 러시아, 중국은 갔죠. 왜? 안보에 관계되는 거 제일 중요하니까 먼저 가고 그 다음 먼저 간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만큼 인구는 많고 인도의 평균 연령이 지금 25세입니다. 그만큼 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하는 분들이 중국 갔다가 중국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중국 뭐 태국 이런 데 지금은 베트남에 가니 베트남도 지금 올라서 못 갑니다. 그런데 인도는 아직도 싸기 때문에 지금 기업인들이 인도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수송 부분에 운송 부분에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을 극복하면서 또 교류가 활발하게 되고 여러 나라 종교들이 많이 여러 종교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훈련하는 곳도 많이 필요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인도에 교회를 짓는 것은 개인이 하는 교회는 한 개도 없습니다. 다 총회 산하 교구가 하는 등록된 교회이기 때문에 한 번 지어 놓으면 끝까지 가고 짓는 순간 이제는 그 교회가 다목적 센터가 되어가지고 힌두교인도 들어와서 어떤 결혼 후 필요요라든지 여러 가지 하게 되고 또 영어를 가르치는 학교로 사용되기 때문에 인도에서 영어로 교육한다는 것은 인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왜냐하면 언어가 250개 언어에 공식 언어만 중앙정부가 전체 나라에 공문을 하달할 때 20개 언어로 번역해서 보냅니다. 공식 언어가 20개입니다. 그리고 힌두교 영어. 그러니까 영어만 하면은 다 통하니까 배운 사람들을 통하니까. 그래서 제가 비교적 63세에 선교사로 우리 교단에서 파송돼 할 수 있었던 것은 대개 선교사로 파송되면 자기 개인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단과 그렇게 관련 맺는 일이 잘 없습니다. 자기가 그저 충성돼 일 잘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 교단 입장에서는 그 나라에 이미 이 기독교 교회가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그들이 필요한 부분 또 그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협력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협력해서 결국은 두고 와야 되고 결국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분들이 하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교단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선교사를 구하는 중에 보통 45세 이상 보내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준비된 선교사로 생각하고 63세에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단 저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부분에 서실 분야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계시고 방법과 하나님의 타이밍에 얼마든지 우리는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백업을 해주시기 때문에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모세는 모든 것 다 가졌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가졌던 첫 40년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람밖에 더 죽였습니까? 40년 훈련을 통해서 준비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지식 있지? 너 뭐 옛날에 가진 거 방법론 있지? 애굽의 그 유명한 거 그 뭐 토목 수도 방법 다 있지? 그거 내에서 하라 안 하셨습니다.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뭐 가지고 있습니까? 모세가 그 당시 뭐 가지고 있습니까? 지팡이. 양치던 지팡이입니다. 현재 우리가 쓰는 그거 가장 간단한 거. 사실 김성학 장모님 이비인후과 그 아버님이 쓴 거 그 목사님 설교할 때 이거 한번 들고 하소 해가 주셨는데 너무 제가 40년 만에 오면서 그거 들고 이래서 하면 좀 그래서 안 가지고 왔습니다. 좀 가지고 왔으면 자기 쓰는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보내서 하실 때 뭐 특별한 거 가지고 너 가서 하라 하신 거 없습니다. 나이 들어도 별 거 없어도 그냥 너 가진 거 너 준비된 거 훈련한 거 뭐 조금 영어하는 거 그거 가서 그다음에 인간관계 잘 훈련한 거 이걸 통해서 또 고생한 거 그분들과 함께 고생하고 함께 사니까 영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영국에 머리 숙이지 않은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에게는 형님 동생하고 왜 같이 고생하니까 지금까지 너가 돈 가져와서 돈 너 몇 푼 가져오냐? 영국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쏟아 부었다. 이거 세워놓은 거 봐라. 너 돈 얼마 가져오냐? 왜 내가 너를 형님이라 부르는 줄 아느냐? 너가 우리와 같이 고생하고, 그 한국, 자기들은 한국 잘 사는 나라로 알고 있으니까 그 잘 사는 나라에서 깨끗한 나라에 와서 우리 들어온 거 다 너가 같이 하는 거 보고 그래서 내가 너를 존경한다. 그래서 같이 하는 거다. 예. 그런 상황에서 같이 맞추어서 내 손에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여러분, 보통 선교하시면 아이 돈 많이 드는데 아이 뭐 내가 더 뭐 가져야 되는데 좀 더 잘 되면 좀 더 무슨 물질이 더 생기면 승진하면 여건 되면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안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네 손에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적은 것 내어놓을 때 적은 것 가지고 있는 거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500개의 역사를 일으켰고 이제 앞으로 500개 더 해서 1000개를 저희들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제가 거선교회 첫 사역지인데 제일 마음속에 제가 그 담임 목사로 심호하던 신광교회에다도 거선교회가 더 저는 가깝다니까요. 신광교회 장로님들을 봐도 저는 거기 전화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왜 목회 윤리가 있기 때문에 일절 제가 거기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근데 별로 거기는 멀어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근데 그 선교 생각하면 옛날 너무 지금 제가 지금 재무현 장모님 보자마자 원로 장모님 딱 알지 않습니까? 오래됐는데. 예? 딱 안 돼. 이재훈 장모님 우리 3회 선배시거든요. 동네 고등학교. 보자마자 쫙 안다고요. 그 마음속에 있으면 딱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김봉희 장모님 보이시는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네. 여러분들 김광기 장모님 또 다 계시죠. 다 그래 오래돼도 그 정이 그 생각이 남아있더라. 저는 지금 사람들 많은 사람 이름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목회했죠. 교인들이 뭐 요즘 뭐 아이들 다 치면 1000명 되는 교회죠. 그 다음에 무슨 신학교 가서 학생들 제자들 많죠. 그 다음에 총회 가서 뭐 전국에 뭐 다 있죠. 그 다음에 인도 사람들 이름, 영어 이름 섞여 놓으면 잘 모릅니다. 근데 희한하게 오늘 와보니까 딱 보니까 이름이 탁탁 나오는 거예요. 희한하죠, 희한하죠. 아, 이게 내 속에 있는 그것이 그대로 보통 하면 이름 잊어버립니다. 근데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이거 그때 정이 참 굉장했는가 보다. 그 첫 정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연유로라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면 바로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이 또 여러분의 몫이 되지 않습니까? 선교는 그렇습니다. 내가 직접 안 가도 같이 협력하면 어떤 부분으로든지 돈 가지고 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기도로 협력하면 바로 여러분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저는 그것을 충분히 느낍니다. 없는 거라도 순종하고 뜻에 따라 드려질 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구나. 하나님이 하시구나. 그럼 저는 500개 전화, 1000개 전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우리 그 윤 장모님도 벌써 500개 됐나? 그 뭐 100개 되더니 그래 됐나? 예. 왜 말씀 안 드리거든요. 내가 형님 이제 500개 돼서 이래 하고 싶어도 예,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한 거 아닌데 내가 그래 할 수가 없다고요. 그 나 좀 도와줘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정한 종 40년 만에 제가 과거에 교육 준사로 섬기던 귀한 교회 우리 연 목사님 기도와
눈물과 피와 땀으로 섬기시는 이 귀한 교회 저를 보내주셔서 참 어떻게 보면은 아름다운 선교의 보고와 간증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이 사랑하는 거성교회가 은혜 가운데 점점점 더 성숙하고 성장해져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하나님 쓰임받는 귀한 교회, 지금도 쓰임받지만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귀한 그 전통과 은혜를 계속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서 우리 하나님이여 앞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크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 주님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우신 영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또 교우들을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 귀한 학생들에게 이르기까지 한 마음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